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6월 23일 날 인천 연수월 재검표가 120여 건의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 첫 번째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상적인 대법관들이었다면 특히 투표지 진위 여부를 따졌을 것이고 그 결과 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감정 절차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 없이 현장에서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정도로 이상한 투표지,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연수월 재검표장에 등장한 대부분의 그런 투표지는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연수월 재검표 이후에 주심 조재현이 주도한 인천 연수월 검정조서는 부실함이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했습니다. 의도적인 증거 누락 등을 미뤄보면 대법관의 선거관리위원회 보호하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법관이 감정을 위해 확보한 증거물들, 이른바 감정 목적불 가운데 하나인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원고 측이 입회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개봉되었음이 밝혀졌고,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춧잎 사전투표지는 위조 및 변조되어서 버젓이 원고 측에 이동한 변호사와 박주현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대법관이 증거물의 위조 변조 행위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결국 배춧잎 사전투표지 위조건은 바로 조재현 씨에게 고발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미적거리던 인천연수월 재검표에 대한 첫 변론길이 10월 28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인 국투본은 전후 상황을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민경욱 선거소송 대법원 첫 변론길입니다. 180일 안에 마쳐야 될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1년 8개월 끌면서 첫 번째 변론길이 지금 열리게 된 겁니다. 작은 제목은 재검표 개수 결과 300표 초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 신청. 두 번째는 배춧잎 사전투표지 등 이상 투표지들에 대한 감정 절차 논의. 마지막으로 원고 대리인단은 바로 적극적으로 선거 무효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소송이 18개월째인 10월 28일 날 오전 11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첫 변론길이 열리게 되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이다. 사실 지난 4.15 총선 이래로 대법원에 제소된 120여 건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서 제대로 판결에 이른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변론길이 열리는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길 직전에 피고 연수구월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던 법무법인 그 유명한 대륙 아주 사임서를 제출했다. 세간에서는 이 사건 주심 조재현 대법관이 법무법인 대륙 아주 대표 변호사 출신으로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법무법인 대륙 아주가 초점이 되어 이중으로 부담을 느낀 것 같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주심 조재현은 거의 10여 년 정도,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일약 대법관이 되는 벼락 출시를 하기 이전에 2017년 이전까지 10여 년 정도 법무부인 대륙 아주의 대표 변호사로서 활동했습니다. 계속됩니다. 보도자료는 이번 변론기일 전 제출한 서면을 통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재검표에서 투표지를 개수한 결과 300표가 초과 개수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검정조서에 기재된 정체불명의 300표 추가 사실이 온갖 억척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용 부담으로 300표가 추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체에 대해 재검정, 곧 재재검정 검표를 신청하는 뜻을 밝혔다.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은 재재검표 논의에 앞서서 대법원 재검표 역사상 초유의 일인 300표 초과 사태 자체가 국가적 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개수착오보다는 부정선거 사후 조작의 실수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재재검표 자체는 찬성하지만 다시 세어보니 300표를 잘못 세었더라는 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300표씩이나 잘못 세는 대부분이 재검표의 다른 면에서는 다 잘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원고 측은 아울러 이른바 배춧잎 사전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투표지, 본드먹은 투표지, 이발이 투표지, 여백 없이 쏠린 투표지 등 각종 이상한 투표지들에 대한 정밀 감정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이를 위해서 이미 두 달 전 중립지구 객관적인 감정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정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원만을 고집하며 원고 추천 감정인 교수들을 거부하면서 절차를 지연시켜왔다. 현재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고 대리인단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거 무효수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는 이미 넘치도록 나타났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만일에 이번 사건을 대했다면 지난 6월 28일 인천 재검표 현장, 바로 재검표 현장에서 선거 무효소송의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투표지가 나왔으니까, 한 장이어도 수천 장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뭘 그걸 가지고 또 감정을 한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역대 어느 재검표에서 하나의 검증기일에 이처럼 수많은 문제 투표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적이 있는가? 진실을 밝히는 재판이 아니라 진실 은폐를 제도화하는 재판으로의 변질이 우려되고 있다. 권오용 변호사는 변론을 앞두고 권순일 전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현 중앙선관리위원회 위원장 두 대법관이 모두 화천대유의 검은 돈과 관련하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라면서 선거 무효소송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대법원의 그런 아주 반성을 촉구했다. 2021년도 10월 28일 날 인천 연수구월 선거 무효소송 원고 민경욱 소송 대리인 일동 대법원마저 대법관마저 공정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대법원 선거 재판이 계속되면서 더더욱 실감나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다시 한번 대법관들이 공정성을 되찾아서 남은 선거 소송에서 한 점 의혹이 없이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도 자신의 인생 말년과 동시에 자신들의 자식들 세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편파적인 재판 진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